내가 먼저 가네. 빠지는 거요? 달란 게? 저기서부터 저쪽 라인까지 저기 보면은 저게 다 개들이거든?
어디가? 그 모래 무슨 모래 알갱이 같은 거 있잖아. 어. 여기 이게 달랑개. 어 있어요. 저기 뭐 보이네. 왔다 갔다 하는 거? 그게 달랑개야. 달랑개가 좀 커. 그 달랑개가 이제 모래 속에 숨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먹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모래 알갱이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는 달랑개 서식지고 저쪽 데크 있잖아. 데크 아래는 또 염랑개라고 있어. 그러니까 염랑개? 어, 똑같이 달랑개 과인데 똑같은 달랑개 과인데 달랑개는 좀 크고 염랑개는 요만큼 색깔이 조금 틀려. 넌 달랑개라는 걸 알고 있었어? 알고는 있었는데 염랑개가 달랑개인 줄 알았더니 따르더라고. 달랑개는 달랑개고 염랑개는 염랑개고 근데 과는 같아. 갈매기가 슉 날라오면 슉 도망가지. 막 조금만 더 보여줘. 하나도 안 보이는지. 갈매기가 천적인데. 근데 갈매기는 달랑개를 잘 못 잡아먹고 그 고요새과가 있어. 얘는 다리 긴 거. 물새들 걔네들이 잘 잡으니까. 왜냐면 걔네들은 조용히 돌아다니거든. 달랑개가 모르니까 나온다고. 가자. 백!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어, 진짜 조용히 한다. 뭔 소리야? 으아! 진짜 소리 질러라면 질러라면. 달랑개는 뭐 먹고 사는 겨? 소주라고. 어? 소주라고. 어. 모래 속에 뭐가 있대. 플라스틱이 있어. 이거를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를 입안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먹는다고 하는데. 인사라고 하잖아. 인지 만드는 거. 어. 잡아봤어? 구멍도 작잖아. 바글바글해. 근데 지금은 많이 활동을 안 했는데. 내가 지금 열심히 관찰을 하고 있지. 염랑개하고 달랑개를 초등학교 5학년에 바다 생태계를 공부하거든. 겪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좀, 뭐 이게 자연, 이게
관찰하기가 딱 좋잖아. 위험하지도 않고 보면 날리고 백벌 체험하고 그러면 백벌 막 빠지고 이래야 되잖아. 여기다 휴대폰 하나 설치해 놓으면 영상도 촬영할 수 있거든. 얘네들이 경계심이 있어가지고 뭐가 나타나면 싹 들어가잖아. 이제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고 조용하면 싹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거든. 휴대폰 같은 거 딱 설치해 놓으면 다 찍혀.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좋겠네. 아니 밑에다가 이제 구멍에다 딱 설치해 놓으면 나온다니까. 아 그까지 그렇게 되겠다. 응. 사진도 찍을 수 있고. 근데 되게 느리네. 가만히 앉아 있잖아. 그러면 나와. 생각보다 되게 느려. 아우 그냥 애들이 천천히 활동해서 그런가? 그렇게 하지. 느리기도 하고 야 소리 나면은 집 앞으로 싹 도망가. 그래가지고. 영주 대상이야. 자기 집이 다 있나? 그럼 자기 집 있어야 물 들어오면 모래 속에 숨어 있거든. 아, 저렇게 움직이다 저가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간단 말이야? 응.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 특성이 뭐냐면 달랑개과의 특성은 뭐냐면 모래에 있는 구조류를 먹기 때문에 모래를 계속 이렇게 먹어가면서 일정 양을 먹잖아. 그럼 그걸 이 발로 경단을 만들어. 그러니까 무슨 얘네들 액체가 있겠지.